네, 여러분은 태희의 꿈꾸는 라디오, 예, 라이브 MBC 화음 공연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거우시죠? 아, 두 분이 저는 형제인지 몰랐어요. 따로따로 응원했었는데 진짜 가족끼리 함께 이 무대에서 음악을 함께한다는 거 굉장히 부럽네요. 너무너무 부럽네요. 저도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진짜 노래방에서 마이크도 같이 잡기 싫거든요. 아, 멋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축하 사절단 모실 시간입니다. 이분은 꿈꾸라의 이제 음악이 나갈 때마다 제가 칭찬을 안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노래만 소개하기에는 제 사심이 너무 들어있는, 제가 너무나 응원하는 후배의 무대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요. 직접 만나게 된 두 번째 축하 사절단 음색 퀸입니다. 백예린 씨를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아, 백일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유. 너무너무 노래 잘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백일인 씨를 많이 응원하거든요. 너무 노래를 잘하는 후배라서 노래 잘한다고 잘한다고 노래 좋다고 좋다고 틀 때마다 예,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100일을 맞아서 네. 예, 공연에 초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물 충분히 마시셨어요? 아, 노래하기 전에 더 마시려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예, 백두산의 네. 자연과 시간이 만든 물. 네. 백산수는 어, 맛있더라고요. 예, 마셔야지만 되는 물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린양도 축하를 드려야 될 네. 일이 있네요. 드디어 성인이 되셨다고요. 와. 네. 아니 우리 피프티엔들하고 굉장히 어릴 때 중학생 때 시작했는데 네. 벌써 어른이 되셨군요. 15살 때 시작을 했는데 네네. 벌써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6년 차 가수신 건가요? 연차로만 보면 5년 정도 되는데 네. 정밀히 따지면 이제 3년 됐습니다. 아, 진짜? 3년이 지났어요. 그래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너무 빨리 커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말이 좀 실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알던 늘 성장을 기대하는 아이 같은 친구였는데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앞에서 네. 힙합 크루 오빠들이 네. 즉흥으로 축하송 만드는 거 봤어요? 아, 네. 저희 비트박스 봤어요? 아, 네. 죄송해요. 귀도 예, 백두산이 자연과 시간이 만든 물로 네. 씻겨드리고 싶네요. 제 비트박스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또 저와 함께 갈 것 같아서 겁나가지고 되신다면 네.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삼행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아우, 남성분들의 호응이 아주 좋으신. 아니 이쪽 남성분들 진짜 호응 좋고 박수 잘 쳐주시잖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노래 하실 때 네. 리듬 너무 좋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아. 제가 진짜 뒤에 백댄서처럼 이렇게 춤추면서 등장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정말. 근데 박수 박자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 그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박자. 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박자. 끝까지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 쳐주실 수 있죠? 점점 자신감이 줄어들어서 세 분만 대답해 주셨는데 자 삼행시 꿈꾸라로 우선은 제가 뭔가 즉흥적으로 뭔가 했을 때 재밌는 타입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안 웃겨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웃긴 삼행시가 있고 이제 조금 진지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전 진지한 걸로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벌써? 자 박수 쳐주셔야 돼요. 알죠? 네. 갑니다. 꿈. 꿈을. 아니, 두 글자인데 적어왔어요? 아니요. 아, 그렇네. 네, 꿈은 꾸. 꾸준히 꾸게 만드는. 꿈은 꾸준히 꾸게 만드는. 라. 라디오 사랑합니다. 잠깐만, 너무 소리 지르면 무서워요.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아니, 예린 씨가 아까 무대에 올라오기 전부터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뭔가 아직도 우리 거리에는 좀 예, 불편한 무언가가 있나 봐요. 다가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하실 수 있잖아요. 가수들 이끌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확실해요? 확실해요? 자, 이렇게 감사하게도 즉흥적으로 삼행시까지 네. 예, 진지한 버전으로 해주셔서 네. 여러분들의 감동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계속 박수 어중간하게 치지 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인이 되셨고 사실 네. 이제 경험들을 많이 또 쌓으실 것 같은데 그 네. 경험들을 조금 더 쌓으시고 꿈꾸라에 나와주셔가지고 네. 본인의 이야기도 좀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스트와 DJ로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예.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가능할 수 있는 노래 한 곡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왜요? 아, 지금 노래 부르면 한 곡 안 준비했어요? 아, 불렀어요. 준비하셨어요? 네, 준비했어요. 다행입니다. 저 깜짝 놀랐네. 어떤 노래를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아, 저는 나 너무 놀래게 한다. 아, 네. 샘 스미스의 Lay Me Down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야. 그래요. 축하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노래 한 곡을 더 박수를 청해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는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멋있게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마이크에 대고 기침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ause I'm alright, I'll take care of you.
아, 멋진 무대였죠? 예, 계속 뭐 여러분들 제가 왜 노래 나올 때마다 곡 소개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지 본인의 입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진짜 잘한다.